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년,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펼칠 만큼 과거 도정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 제출을 앞둔 지금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는 2023년 결산 뉴스 첫 번째 순서로 논란의 연속 행정체제 개편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작업.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함께 도민 300명이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구성이 큰 골자입니다. 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를 거쳐 모아진 의견을 도민참여단이 수기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결론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지금의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로 나누는 안을 최저간으로 선택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그 제주 100년대계 미래를 위해서 가능한 이 제주 행정체제 도입은 공론화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민 공론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속에 연구 용역진이 과제를 제시할 때마다 빈약한 근거로 부실 용역, 답정너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용역 연구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종 압축안 2개로 포함되는가 하면 행정구역 역시 현행 2개를 용역진 임의대로 제외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표본수가 800명 선에 그치며 신뢰도 측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달라진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을 숙지할 만큼 제대로 온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에 쫓기며 진행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 때문에 전체 도민들의 의사를 좀 집약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손쉽게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여태껏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 요청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연구 용역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국으로 빠져들면 법 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을 마련하고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 중 주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로부터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이요. 금년 말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한 6, 7월경에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17년 동안 역대 도정이 끊임없이 추진해왔던 행정체제 개편 작업. 오영훈 도정 들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진하고 있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여러 논란을 차지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2023년을 보내는 제주도에 주어진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